여러분 학원비는 제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웬만한 취직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안녕하세요, 헤리키입니다. 지난 한 두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포토샵 꿀팁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포토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라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다 들으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학원을 다니시면 어쩌냐 얘기했더니 학원비가 비싸대요. 좀 알아봤더니 학원비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부터는 그 학원비를 대신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학원 강의 못지않는 퀄리티로 포토샵 기초 영상을 싹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누구든 시간만 내주신다면 비용 드리지 않고 보고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걸 거의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 있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학원비는 제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가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이거 다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웬만한 취직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학원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일단은 포토샵이 집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포토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 체험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유료 결제에 대한 부분도 막 얘기 나오는데요. 간단히 볼까요? 보통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 포토그래피 플랜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 버전을 좀 쓰고 있는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이트룸하고 포토샵만 있으면 됩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더 많은 어플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공부하시는 동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따로 가입은 안 됩니다만은 포토그래피 플랜 해서 월결제 반드시 월결제 쓰시고요. 월결제 쓰시고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연결제나 월결제를 이렇게 신용카드로 걸어 놓으시면은 내가 중간에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달, 석 달 동안 나는 투잡을 쓸 일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중도 해지를 해봤는데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되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결제를 하시되 체크카드로 하십시오. 체크카드가 안에 계좌를 영원으로 비워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끊어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업으로 하실 거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하시기보다는 결제는 체크카드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미지, 그러니까 그래픽의 기초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가장 많이 쓰고 보게 되는 이미지 그래픽은 비트맵과 벡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둘 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은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픽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점묘화 아시죠? 점묘화. 점묘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점이 있다면은 색을 이렇게 픽셀 단위로 정교하게 쓸 수가 있어서 디테일하고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세상의 모든 디지털 사진은 비트맵 방식이라고 기억하셔도 될 정도예요. 이 비트맵 방식의 단점이 바로 해상도. 해상도 많이 들어보셨죠? 해상도라는 거는 일정 단위 면적당 포함하게 되는 픽셀의 수인데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대해도 해질이 잘 깨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맵 방식에는 바로 이 해상도란 개념이 존재하게 되고 때문에 이 해상도를 벗어나게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은 픽셀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화질 저하의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브젝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크기대로 확대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도 개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점이 아닌 선과 면의 수학적 공식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확대 축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벡터 형식입니다. 물론 벡터는 비트맵처럼 디테일한 표현까지는 좀 불가능해요. 때문에 벡터로 구성된 사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벡터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지금 배울 포토샵에도 간단한 벡터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포토샵은 일단 벡터보다는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부터 비트맵의 대표격인 사진, 포토샵
참고로 포토샵은 앞으로 배우면서 아시게 될 건데 실제 예전에 이게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할 때 하던 그 작업들을 디지털화한 기능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닷징, 번닝은 물론이고 아무튼 그런 이유로 포토샵 수업은 앞으로 비트맵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해상도 개념, 해상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 해상도 얘기를 하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PPI, DPI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얘긴데 말 그대로 1제곱인치당 픽셀의 개수 또는 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해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점 또는 픽셀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조금만 확대하거나 가까이 봐도 선명도가 확 떨어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쓰는 해상도는 이제 웹용, 그러니까 주로 웹용이라고 부르는 영상용이라든가 또는 뭐 쉽게 말해서 RGB 모드를 쓰는 이제 모든 매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거는 그 거의 고정이에요. 72ppi를 쓰고 있고요. 레졸루션 72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웹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프린터용은 그러니까 그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런 일반 프린터 있잖아요. 그런 프린터용으로는 한 100에서 170, 요즘 120에서 170 정도 DPI 많이 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궁금해하는 이제 사진 인쇄, 인쇄소에서 쓰는 그 고급 인화기 있잖아요. 4도 인쇄, CMYK를 쓰는 4도 인쇄라든가 거기다가 색깔 두 개로 더 추가해서 쓰는 6도 인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런 고급 인화기를 쓸 때 사용하는 해상도가 보통 200에서 300 DPI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래도 300 DPI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4도 인쇄 하시는 분들 중에 240dpi를 좀 쓰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 사진을 맡길 용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먼저 인쇄소에다가 파일을 넘길 때 해상도를 도대체 어느 정도 쓰면 되겠냐고 먼저 물어봐 보신 다음에 거기서 알려주는 해상도로 하시는 게 적합하다는 거. 참고로 이 해상도는 한번 낮춰서 저장했다가 올리시면은 절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사진 로우 촬영 후에 컨버팅 시에도 가능하면은 300dpi 풀사이즈로 익스포팅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야지 출력용으로도 쓰시고 인터넷 같은 양쪽 다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아, 포토샵에서 이미지 해상도 확인하는 법 알려드려야겠죠. 자,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오셔서 던져주시면 바로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에서 조금 내려오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뜹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I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드 값이 가로, 하이트 값이 세로, 이 레졸루션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일단 이 이미지는 보면은 이제 72 레졸루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웹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짬내서 보실 수 있도록 짧게 짧게 만들 생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 개념 중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컬러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화범비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 어린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뵙도록 할게요.